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준석입니다. 모델파넥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볍게 편안하게 아 설마 내가 발음 교정이 되겠어 이런 마음은 절대 이제 버리시고 진짜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면서 저하고 이렇게 발음을 한번 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20살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발음 교정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기관이 다 굳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우리 말을 쓰면서 이제 거의 이게 습관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근육들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우리가 쓰지 않았던 근육, 이런 것들을 쓰려면 이제 굉장히 어렵고 이게 근육을 쓴다라는 게 우리가 말로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능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작심삼일 하기 쉽고 그리고 조금 하다가도 감이 오지 않으면 이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델파닉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기 쉽도록 준비물을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제 고무줄이죠, 그죠? 고무줄이 필요합니다. 고무줄이 이제 한 개 가지고 하다가 가끔씩 딱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두 개 정도를 여러분들 뭐 아니면 이제 한 개 정도 준비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 나는 이런 게 싫다 좀 밋밋한 아 이거 배달 음식 왔을 때 달려 있는 거 이거 좀 싫다 하는 분들이 이제 약간 컬러가 있는 거 나는 핑크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가 있는 고무줄을 이제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고무줄 필요하고요. 물론 필요 없는 날도 있지만 제가 들고 나오면 꼭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게요? 그죠? 거울이죠, 그죠? 거울 속에 제가 지금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그죠? 휴대폰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제 거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따로 이렇게 이게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연습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 이제 얼굴을 싫겠지만 얼굴을 보고 이게 발음을 입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발음 기호는 이제 바로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놓치고 이제 대충대충 건성건성 발음을 해서 굉장히 맛이 떨어지는 건데요. 발음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I 소문자에다가 D가 땡땡 붙은 거죠. 그죠? 보이시죠? 그죠? 자, 이 모양인데요. 이걸 이제 뭐 장모음이다. 장모음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 이를 그냥 길게 하면 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요. 미소, 미소를 머금어야 됩니다. 입을 어떻게 해요? 미소를 머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이게 입이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활짝 웃어야 돼서 이 이렇게 됩니다. 자, 고무줄 갖고 해볼게요. 해볼게요. 이 해보세요. 다시요. 이 이 되시죠? 이 네, 내가 싫어질 만큼 어색할 만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 발음은 우리 먹다라는 eat입니다. eat.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따라해보세요.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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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었습니다. eat 먹다라는 거 우리 먹을 것만 생각하면 기분 진짜 좋잖아요. 그죠? 치는 힘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기분 좋으니까 활짝 웃고 eat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at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이는 거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죠. 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최대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ea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제 옷을 보면서 하니까 정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발음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 샘플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해봤던 거 단어 보이시죠? 그죠? 제가 먼저 하고 따라 하시는 겁니다. eat eat 좋아요. 다음 단어 보이시죠? 그죠? 다음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쉽다란 건데요. 다음 단어 해볼게요. easy easy 쉽죠? 그죠? 쉬운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단어 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EI 부분 이게 또 이렇게 장모음 E가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Either Either 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죠. 그죠? 다시요. Either 좋아요. 뭐 다른 거 발음 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활짝 웃어지는지 그거 확인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뜻이 뭐예요? 그쵸?
저녁이죠, 그죠? 따라해보세요. Evening. Evening.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하셔야 돼요. Evening. 좋아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나옵니다. 그쵸? 어, 이것도 그랬어? P 다음에 E 다음에 O. 그래서 그 모음이 주로 연속으로 보통 나올 때 그게 이제 E처럼 발음된다. 그럼 보통 이렇게 장모음 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People. People. 다시요. People. 한번 더. People. 이게 P를 길게 하니까 뒤에가 풀처럼 발음되지 않죠? People, people 할때 people 이런 느낌으로 되죠, 그죠? 긴 거는 확실하게 길게 하고 아닌 거는 턱 치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긴 거는 확실하게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고기죠. 고기. Meat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웃으면서. 고기 생각하면 활짝 웃어야 되니까 따라올게요.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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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읽다라는 거요. 따라올게요.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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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확실히 이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한 4개 정도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이요. 깊은이라는 뜻이죠, 깊은. 이 뭐예요? Deep이죠, deep. 이제는 아시겠죠? 어떻게 읽겠습니까? Deep. Deep. 한번 더. Deep.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set 안 따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착석시키다. SEAT. 역시나 EA. 모음이 보통 연속으로 표기가 많이 되어 있으면, 발음교를 찾아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모음으로 연속으로 두 개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장모음 이가 되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따라볼게요. seat, seat, seat. Al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어떤 단어? 그죠? we.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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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미리 보도록 하시죠. 문장. 아, 만만치 않죠, 그죠? 이 문장을 일단은 이제 부분 동작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A breeze. A breeze is blowing in. Is blowing in from the east. 따라하세요. From the east. From the east. 네, 좋습니다.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A breeze is blowing in from the east. 시작. 네, 좋습니다. 한번 내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쭉 이어갑니다. A breeze is blowing in from the east. 시작.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장 나오세요. 다음 문장. 와, 저 샤워 했는데도 덥네요. 더워.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자, 다음 문장에서 딱 보니까 뭐가 이제 길게 될지 알겠죠, 그죠? 따라오겠습니다. 첫 번째, the meeting, the meeting will be 그다음에 In 3 weeks. 끝에 거 다시 해볼게요. In 3 weeks. 네, 좋습니다. 연속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eeting will be in 3 weeks. 한번더 할게요. The meeting will be in 3 weeks. 와, 어때요? 지금 하고 나서, 와, 지금 내가 살면서 이렇게 입이 뭔가 좀 많이 움직인 기억은 없다 싶은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아주아주 아주 꼼꼼하게 해드렸는데요. 복습이 여러분들 생명입니다. 복습해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요즘 이제 휴대폰으로 자기 어떤 목소리나 이걸 녹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녹음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도 하고, 혹시나 용기가 있으면 이제, 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고, 녹음도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울 같은 거 보면서, 진짜 좀 그렇겠지만, 뭐 얼굴 보면서 진짜 이렇게 웃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혹은 이제, 가족들 중에 혹은 친구들 중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을 길게, 하지만 소리만 긴게 아니라 입 모양도 웃으면서 고기다, meat 뭐 이런 식으로 먹는다, eat 와 이렇게 착석시키다, seat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발음이 훨씬 더 윤택해집니다. 오버하십시오. 오버해야 됩니다. 150% 200% 오버해야 실제로 원어민하고 말할 때 80, 90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 공!